이계와치가 정대협 전국단체 정대협 그리고 전국인사 6명의 문제를 제기했던 게 2014년 초였습니다. 그래서 뭐 그 기사를 쓰게 된 동기가 그 전에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썼어요. 그 책에서 이 위안부 문제의 진위 문제에 대한 그 핵심쟁점을 짚었죠. 근데 저는 당시에는 그 문제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이 위안부 문제로 말을 잘못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위안부 문제, 정대형 문제에 뭔가 좀 제가 그래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나마 보수 쪽에선 좀 공감대가 있는 이념 문제를 짚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정대형 문제나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 보수 인사들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소수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됐고 위안부 문제까지는 제가 그래도 하는 거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했던 게 아닌데 고소를 하는 거예요. 정대협이 윤미향이가 고소를 하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고 우리가 지금 기사가 지금 이 위안부 문제로 미디어워치가 기사가 200개인데 그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원래는 그 딱 2014년도에 그 기사 하나였어요. 근데 2016년도에 그 정대협이 윤미향이 저희들을 고소를 하니까 제가 미디어워치가 매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대협하고 끝장을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정대협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결국 다 저희들이 다루게 된 거죠. 결국 이용수 문제까지 갔을 때는 저는 뭐 더 이상 뭐 끝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밝혀버린 겁니다. 다 까밝히고 이제 끝장을 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. 뭐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기획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그 지금 윤미향 그 정대협 문제도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하다가 이게 좀 사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위안부 문제의 진위거든요. 그 문제까지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